타스로 이행시 해볼게요. 네. 운 띄워주세요. 와우 와우 오늘은 와우. 내내 파다 빠진 게 아닐까. 오, 야 이게 근데 파채가 뭉쳐져 있어. 그래 많아 얘네. 얘네 많이 줘. 어 이거 뭐야? 왜? 색깔 왜 이래? 어? 아! 아... 어. 아 깜짝 놀랐어요. 나 진짜로 아까 전에 크로마키 잠깐 켰었는데 그것 때문인가 봐요. 와우! 원래는 그냥 손으로 저는 먹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좀 깔끔하게 먹는 걸 좋아하더라고. 이거 좋아해? 몰라. ISFP랑 ISFJ 궁합은 어떤가요? ISFP랑 ISFJ는 궁합 좋아요. 궁합 좋은데 그치? 이제 어떤 부분에 이제 문제가 생기냐면 둘 다 결정장애야. 어. 둘 다 결정장애야. 그래서 이제 결정을 못하는 거지. 궁합이 좋을 수밖에 없어. 근데 나는 궁합 되게 좋을 것 같아. 왜냐면은 일단 S랑 F면은 둘 다 이 둘 다 현실적이고 또 서로 이렇게 생각해주는 F 타입이기 때문에 다툴 일은 많이 없을 거고. 즉흥과 J의 조합 괜찮아요. 어쨌든 ISFJ가 우선인데 약간 속으로 생각 묻혀듣는 걸 수도 있어. 기본적으로 보살인 건 맞아. 그러다 빵 터진다. 아까 시청자 중에 한 분이 이 파닭 소스를 파에다가 버무린 다음에 뿌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렇게 먹어도 되겠네.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 그러네요. 와 진짜 오랜만이야 파. 맛있다. 시청자 수 뭐야? 저희 요즘 잘 나가요. 저희가 꾸준히 방송하다 보니까 고정 시청자 수가 조금씩 느는 느낌? 어제는 우리 막 어제 안 했구나. 어제 안 했지. 얼마 전에 새벽 3시인가 그랬는데 막 700명 이렇게 봤잖아. 남자분 눈썹이 너무 얇아. 눈썹 문신해요. 한 30만원 정도 후원해주시면 제가 데리고 갈게요. 비타민 전문가는 ESTP, ISFJ 궁합 어떤가요? 아, 궁합 나는 솔직히 좀 반대일세. 뭐냐면은 궁합이 나쁘지는 않은데 그 ISFJ가 너무 힘들 것 같아. 아 물론 저희 지금 재미로 얘기하는 겁니다. 나 진짜 사람마다 다 달라요. 누구랑 누구라고? ESTP랑 ISFJ. ISFJ 힘들겠네. 여러분 근데 저희 좀 여보, 먹으니까 어때? 기분 좋아? 진짜 먹고 싶었어.
아, 맥주 하나 딱 먹어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여보, 오늘은 진짜 내가 양보한다. 다리 두 개잖아 어차피. 그래? 그래? 어차피 두 개인데 하나 양보하면 하나는 더 먹겠다는 거잖아. 근데 저녁 안 먹었어요. 이게 저녁이에요. 언니 자매인데 저는 ISFJ고 동생은 INTP인데 왜안 맞을까요? 자매라서 안 맞는 거죠. 자매는 둘이 성향이 같아도 안 맞아요. 왕지 요즘 얼굴 볼 때마다 금식 가득하네. 아닌데 요즘 왜요? 얼굴 겁나 폈는데 오히려 한달두달 이때 전쯤이 근심이 더 가득해 보이지 않나요? 맞아. 와. 너무 맛있다. 파다 오랜만인데 진짜로 맛있네. 진짜 너무 맛있네. 다리 먹겠습니다. 드시지요. 아, 맥주 하나 가져올까? 카스 하나 있지 않냐? 저번에 사놓고 남은 거. 몰라? 실례지만 왕도님 나이가 어찌 되시나요? 저는. 아, 저 파도 엄마가 없으시다고요? 익숙하죠, 뭐. 그리고 진짜 새살이 치킨 잘 먹네. 콜라 혹시 있니? 와, 진짜 너무 맛있다. 아, 오랜만에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치킨 시키면서 세 조각 이상 안 먹거든요. 다이어트 한다고? 너무 맛있네. 근데 파닭 안 드신 분들이 꽤 있나 봐요? 이 맛이 궁금하다는 거 보니까. 파닭을 왜안 드셔보셨어요? 엄청 맛있는데? 내가 오늘 또 이거 먹었잖아? 전국이 내내 지금, 내내 치킨에서 지금 파닭 주문이 엄청나게 들어올 거야. 응? 맥주 좀 보고 올게.
맞아. 옛날에는 파닭이 지금처럼 치킨이 다양해지기 전에는 한참 유행이었지. 하율이 머리는 미용실 가서 잘렸는데 조금 정리가 됐는데 어쩔 수 없어. 준지 와우. 카스로 이행시 해볼게요. 네. 운기 주세요. 스 스트레스 확 풀린다. 아, 너무 잘했어. 야 근데 네가 먼저 말하면 어떡해. 왜? 내내 치킨으로 4행시 가겠습니다. 네 그건 안 했는데. 준비를. 아 그러니까 그건 누가 준비를 안 했는데. 4행시를 준비를 하고 하냐고. 오늘은 이거 기프티콘. 이번에 방송 중에 왕주님이 막 파닭 먹고 싶다고 하니까 어떤 맞아 분이 보내주셨어요. 소스 하나 더 뿌릴까? 충분해? 안 뿌려 뿌려. 완전 골고루 넣고. 근데 그거 다 뿌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나오면 어차피 버리게 되니까 너무 코 찡긋하지 않을까? 괜찮아. 응? 코 찡긋하면서 먹으면 되지. 아, 이거 진짜 맛있는 것 같아. 아, KMX 카스 아니고 기네스인데, 저번에 그 친구 왔을 때 먹고 이거 하나 남아 있었어. 소스 두개 오던데요? 예전에는 원래 이렇게 팩같이 생긴 데 하나밖에 안 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두개 오네? 모양도 바뀌고, 확실히 옛날이랑 좀 달라졌어. 근데 맛은 똑같은 것 같아요. 아, 소맥 진짜 좋아하죠. 저 옛날에 원래 소맥밖에 안 먹었는데, 지금 이제, 다음날 힘들잖아. 애도 보고 일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보통 그냥 이제 맥주 몇 개. 너무 맛있다. 아, 근데 내내도 프라이드가 꽤 괜찮네. 응, 여기 후라이드 맛있어. 비비큐를 원래 제일 좋았는데, 내내도 프라이드가 괜찮네요. 다른데 팔락 먹어봤거든요? 근데 나는 이 집이 뭐 전국 치킨집에 파닭을 다 먹어본 건 아니지만 내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주차장 도장길이요? 아니 뭐잘 해결 중입니다. 아니 이미 해결된 것 같던데? 그래? 이제 한집 남았어요, 한 집. 아 다들 근데 나 머리 잘라서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네. 시원하잖아. 앞으로 좀 자주 자를게요. 좀 알려주세요. 아 아니 나 이런 말 하면 나중에 치팅 도배된다. 머리 좀 여보가 잘라라고 해, 여보. 여보가.
내가 잘라 그러면 한달 뒤에 자르잖아. 한달 전에 얘기해 주면 되는 거지? 여보, 머리 좀 잘라. 너무 맛있다. 아, 콩찌, 코찡근. 와, 세다. 이 맛을 먹는 거지. 와, 파가 부족하네. 다음번엔 파 추가하자. 어, 아니, 아니, 내 오늘 좀 많이 먹었는데, 다음부터 내가 좀 조금씩 먹을게. 내일 파닭 시켜 먹어야겠다. 오늘 먹을 치킨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 그럼 내일 되면 그 파닭이 생각이 날 것 같아? 빨리 그 맛이 그 맛일 것 같아? 배달 멈춘다. 빨리 시켜야 돼요, 님들. 내일 먹는 치킨이랑 오늘 먹는 치킨이 달라. 비와서 배달 늦은 지금 시켜 말아. 시켜야지. 고민하는 이유는 뭐야? 시켜야지. 어, 우리 일대왕님 오셨다. 저녁에 남편이랑 우동 먹었는데 진짜 진짜 너무 맛있었어. 코찡근? 그럼 후원 아껴서 치킨 먹겠습니다. 아, 그, 아, 그럴 아, 거면 아, 그럴 아, 거면 아, 드시지 말고. 아, 그럴 거면 싸주세요 그냥. 치킨 그거 있잖아. 먹어봤자 살로만 가. 어? 그거 먹어서 뭐해? 잠깐의 행복을 위해서. 살찐다. 이거 먹고 자면 내일 아침에 큰일 나. 응? 내내 치킨 짜영 소스도 맛있어. 근데 저 그거 먹어봤거든요? 근데 짜영 엄청 짜던데? 짜영 소스 너무 짜영. 응. 근데 기철님은 왜 드세요는 뭐 나 먹으면 안 돼? 왜 우리 기철이한테 뭐라 그래? 이럴 땐 ENTJ 같네요. 어떤 면이요? 아, 나 진짜 오늘 너무 초과해서 먹었다 봐. 그치? 어? 아니? 너무 안 먹었게. 정량 먹었지. 아, 안 돼. 세 조각이상 먹으면 안 되는데. 아, 나는 요즘 벌크업 중이에요. 살찐다면서 먹지 말라는 지철님 드시니까. 여러분, 저 어깨 보이시죠? 저 요즘에 벌크업 중이에요. 요즘에 운동을 해갖고. 어, 와우. 오우. 오. 그치, 단백질 섭취 중인 거지. 아, 진짜 맛있다. 가 너무 저러졌는데 코 엄청 아플 것 같은데.
득진 못했어? 파가 소스에 엄청 절여져 있어 지금. 좀 건져. 아니 9시 이후에 음식 먹는 거 안 부담스러우신가요? 저 처음에 저희 먹방 몇 번 했잖아요. 요새 계속 했잖아. 아침에 일어났는데 우와! 하고 들어왔는데 라방하고 계셔서 어찌나 기쁜지 감축드리옵니다. 전하! 부각을 올려라! 새 임금이 탄생하였다! 아, 우리 너무 잘한다. 아, 감사합니다. 아니, 준비한 멘트 아니고 애드립이었어요. 옆에서 당황한 거 못 보셨어요? 어, 치킨 드세요. 어, 네, 알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각도팔님 뺏겼어. 각도팔님 안 들어오셨잖아. 저기 계셔. 어? 야, 너는 폭군이지. 야, 각도팔. 야, 우리 넌, 안지현님은 성군이야. 넌 아까 뭐 왕 되자마자 뭐? 섹시댄스에 코카. 야, 나 그거 끝나고 방종하고서 코카인 영상 얼마나 찾아봤는 줄 아냐? 기철이 거랑 비교하려고. 기철님 드시고 계시는 맥주 뭐예요? 저 안 먹고 있고. 아, 이거 맥주 아니고요. 예, 콜라예요. 텀블러에 콜라. 투파라 그거 알지? 원래 왕좌에서 내려간 왕은 어떻게 된다? 저 멀리 저 누구에 된다? 저 멀리. 아 진짜 맛있다 이거야. 헤로트요? 아까 전에 우리 두팔님 왕일 때. 아, 와 너무 행복해. 아 근데 너무 덥다. 안 더워요 뭐야? 응? 근데 이분들은 기억 날 것 같아. 언제까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안지엄님, 곽두팔님, 아~ 1대 성군, 2대 폭군. 역사에 남는다고. 아니 근데 사실 그 전에 한 명 더 있었어. 생대파 의정님이 계셨는데 아, 그분 너무 조용히 넘어가셔가지고. 아 어제 떡볶이랑 우동 주문한 거 도착했는데요. 존맛탱이에요. 맵찔이가 신라면 정도 맵기 먹으면 너무 매울까요? 신라면 정도면 2단계? 그럼 약간 매워하면서 먹을걸요? 혼자 맥주 몇 캔까지 먹어봤나요? 글쎄요. 그거 딱히 세보진 않았는데. 근데 맥주는 배가 불러가지고 많이 못 먹죠. 오늘 배송 받았는데 지금 한 7-8시간 동안 밖에 라면, 떡볶이, 우동 방출되어 있는데 괜찮겠죠? 그거는 사실 지은님 감사합니다. 웬만하면 괜찮을 건데 본인이 딱 받으시고 딱 판단을 하셔야 돼요. 안에 냉기가 남아있으면 괜찮은데. 아 우리 고정팬 감사합니다. 5,900원 첫 알바비. 와 영광이다.
아, 고맙습니다.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이런 데 쓰고 정말. 아, 코 묻은 돈. 내가 특권이라니. 전하, 감축 드립니다. 감축드리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성군을 몰라보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금방 바뀐다고? 영원한 성군이십니다. 아우. 그래, 복군이라니. 아, 복근은 없지. 그럼. 여태. 저놈의 목을. 아, 제가, 몰라. 보이시죠? 약간 간신상이야, 내가. 아, 배부르다. 다 먹었어, 여보? 다 먹었네.